사실상 도민중급이에요. 아, 그래? 예를 들면 요새 인기 없는 드라마 중에 닥터 이방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북한에서 온 의사라는 설정인데 얘가 초능력자 수준이야. 하는 짓들이. 아. 눈을 감고가 어두움 속에서 이제 수술할 줄 알고. 엑스레이 2가 광선처럼 그 환자의 뼈에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거의 뭐 도민준급 의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너는 포위됐다의 이승기도 초능력자라는 설정이 없을 뿐이지 거의 초능력자야. 딱 그러니까 이렇게 훑어보면 여기에 수십 명 있잖아요. 수십 명이 가지고 있는 차고 있는 그 어떤 악세사리들에 대한 브랜드를 한 번에 다 파악해. 그래갖고 딱 범인을 찾아내. 이런 설정들이 옛날에는 욕을 오지게 먹었겠지만 지금은 도민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호용이 되는 거야. 나도 그런 류 좋아하는 거. 나는 미드는 멘탈리스트 제일 좋아하거든. 멘탈리스트 사실 거의 그 상위급. 네. 초능력은 아니지만 사실 셜록도 초능력이 아니지만 그 초능력이 뭐야? 거의 뭐 셜록의 미드판이나 다름없지. 뭐 엘리먼트리라고 하는 셜록 미드 버전이 있긴 해도 그러고 보니까는 어쨌든 초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인간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간과 똑같은 상처를 입고 인간과 똑같은 고뇌를 하는.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워킹데드 지금 쉬고 있지? 네, 지금 4시즌 끝났지. 너무 기대돼. 이번 워킹데드 새로 나올 거는. 아, 다 보셨어요 4시즌? 아, 아 워킹데드 근데 와 정말 이게 산으로 막 가다가 이번에 완전 수습을 너무 잘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이 완전 기대되게 마무리도 아 진짜 아 진짜 워킹데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이 왜 있는지 제작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기본적으로 좀비물을 좋아해. 좀비물 저도 좀비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뭐 난 웹하드인데 빅파일 쓰는데 빅파일에서 검색을 좀비 아예 이렇게 해서 거의 좀비라고 써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 그 좀비 영화들은 B급이든 뭐든 그 특유의 뭐랄까 페이소스라고 해야 되나 특유의 뭔가 향이 있어. 영화들이 항상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지만 뭐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또 고어한 장면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코믹 좀비물 같은 것도 나오고. 야 코믹 좀비물 하니까 여러분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새벽의 황당한 조조. 나는 그 코믹 좀비계 그치 그게 최강. 어. 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네. 좀비랜드. 아 좀비랜드. 아. 좀비랜드에서 걔 유명한 그 우즈 에럴슨 나오잖아요. 걔랑 중간에 걔 죽잖아.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 하나 나와서 고스트바스터즈 나왔었던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좀비랜드도 재밌고 그리고 좀 약간 이거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가시 가시 같은 게 이제 숙주를 인간을 이제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딱 하면은 걔가 이제 몸을 이제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걔가 이제 좀비는 아닌데 좀비처럼 이제 바뀌는 거지. 그거 아 스플린터. 스플린터 맞아요?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돈 안 들이고 정말 돈 안 들이고 몰입감 있게 만들었어. 연출만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차 타고 가다가 뭐가 바퀴에 뽕 뭐 해 그래가지고 거기 한 명이 찔려. 그러다가 어떤 그 한적한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에서만 일어나 이제. 돈 진짜 안 드린 거지. 주유소 그 편의점 같은데 여기서만 네. 이제. 근데 와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몰입도가
너무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나면 야 돈을 안 들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구나. 연출만으로. 이거는 사실은 그게 스포할 게 없어요. 이거를 그 스플린터는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네, 그런 거 출연하는 사람들도 한 6명, 7명밖에 안 나와요. 그게 다야. 이게 되게 재밌고 내 인생의 최악의 결말 미스트. 와 개짜증. 여기 절로 그냥 아우. 와 아. 야 미스트 아. 진짜 멘붕하게 만들죠. 아 진짜 아 여기 절로 나와. 이거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게 미스트.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럼 보세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결말. 미스트. 아 진짜 아 진짜 여운의 최강. 근데 미스트도 보면은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 뭐지? 그 괴물들이 나오잖아. 근데 나올라 말라까지 안개 속 해가지고 약간 허접하게 만들어놔도 네. 돈을 안 들이고도 잘 만든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그런 영화들을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특수효과 자랑질하려고 막 넣었는데 네. 돈이 없는 거야. 미스트로 가려버리는 거지. 아 그것도 진짜 스티븐 킹 원작이었나 그랬을 텐데. 원작과는 또 다른 결말이라 그랬는데 가장 충격적인 결말로 유명하죠. 미스트의 아, 결말이 진짜 네. 충격적인 결말이었어 진짜. 아, 진짜 충격적인 결말. 그리고? 저는 좀비 영화 중에 진짜 의외였던 게 월드워제트. 전 월드워제트가 정말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재미없을 거라고. 봤는데 제 취향의 영화였고 놀랐어요. 아 그래? 나는 내 취향은 좀 아니던데. 왜냐면 좀비가 약간 좀비가 상대할 만해야 돼. 이거 좀비가 너무 넘사벽세. 근데 저는 월드워제트가 왜 좋았냐면은 사실 좀비 영화는 말씀하신 약간 스플린터 같은 영화들이 대부분이야. 기승전결이 없어. 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좀비 영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거기서 치료제 발견해서 이러면 좆된단 말이야. 다른 영화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비물이라는 게 좀비물이 아니라 종말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라 해결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없는 게 원래 좀비 영화의 특유의 그런 건데 월드워제트를 보면요 전 정말 되게 영리하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기승전결을 만들었어 좀비 영화에 있어서. 난 그게 되게 보면서 마지막 약간 수습하는 뭐 이런 네 수습이 돼. 수습이 돼.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전설이다는 나는 사실 되게 실망 많이 했어. 나도 네. 그건 뭐 이상해 존망전설? 뭐야 나는 전설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윌 스미스가 요즘에 영화를 선택하는 눈이 좀 약간 망한 게 아닌가. 최근작이 완전 망했잖아. 애프터스인가? 어.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 애프터스는. 엠나이트 샤말란이랑 윌 스미스가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이제 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윌 스미스는. 아 엠나이트 샤말란이 이게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스토리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샤말란이 블록버스터로 가니까 완전 망해버렸잖아. 근데 웃기는 건 스토리로 승부를 그냥 규모가 작은 영화도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7명 중에 악마가 있다 이런 설정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완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엠네이트 샤말란이 영화를 이제는 못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전 사실 해프닝까지는 좋았거든요. 해프닝? 해프닝이 그건가? 마을 이렇게? 그건 빌리지. 아 빌리지? 해프닝은 그 갑자기 사람들이 자살하는. 아. 아 그래서 충격 그거 맞아 재밌었어. 약간 그 허무하게 약간 허무하게 했는데 종말 장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말 장르는 원래 그래야 된다니까. 되게 찝찝하게 끝나야 돼. 난 해프닝까지 좋았어. 난 빌리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인 난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해프닝이 그건 바람 같은 거였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어쨌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하기 시작하는 영화. 뚝뚝 떨어져. 네. 그 신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 빌딩에서 떨어질 때 되게 무섭잖아. 아 그거 아 그 결론이 결국 나왔지. 그 막판 해프닝이 기억났다. 아 맞아요. 뭐 진짜 충격적. 겁쟁이 사람들이 뚝뚝뚝 막 돌. 그러니까 엠나이트 샤말란이 설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니까. 뭔가 있어. 애프터 어스도 설정 되게 좋아요. 그 불시착한 지구 클래스 13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구에 불시착한 최후의 생존자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멋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바타도 이거랑 비슷한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는 인간이 지구를 버리고 지구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돼 지구를 버리고 떠난 지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불시착했다. 그렇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그렇지. 것이냐. 그렇지. 재미있을 수 있는 설정 자체. 엠나이트 샤말란이 제작진들을 잘 꼬셔. 좋은 설정을 잘 꼬셔. 그리고 라스트 에어밴더도 괜찮잖아요. 바람, 물, 불. 라스트 에어밴더 내가 애니메이션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애니메이션 제목이 아바타야. 애니메이션 진짜 잘 만들었어. 애니메이션 일단 라스트 에어밴더 그게 스케일이 진짜 크단 말이야. 이렇게 불의 나라 뭐 이렇게 국가간 세계관 이런 게 진짜 방대하거든. 그래서 라스트 에어밴더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이 진짜 보면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라스트 에어밴더 보면서 내가 주인공하고 애니메이션 주인공하고 실제 영화 주인공하고 싱크로율이 100%야. 똑같이 느꼈어. 거봐 잘 꼬신다니까. 만들기 전에 이렇게 똑같은 애로 라스트 에어밴더 그 대작을 영화를 만들 영화화 시킬 거다. 안 될 수 있겠냐. 여기까지는 엠나이트 샤말란이 갑이지. 다 꼬셔갖고 뭐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나봐. 나는 라스트 에어밴더는 못 봐. 영화는 못 봤어. 근데 나는 그 EBS에서 아바타 그 라스트 에어밴더 애니메이션 EBS에서 해주거든.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계속 보게 돼. 딱 보는 순간부터 쭉 그냥 보게 돼. 그 정도로 만화는 진짜 재밌겠더라고. 그러면 저는 요즘에는 최고의 감독은 JJ 에이브람스. 이번에 스타워즈 7 연출자로 낙점이 됐거든요. 이 감독이 어떤 이번에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은 자 스타워즈 7의 출연자가 되세요 라는 거를 팬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기부를 하면 그 중에 그 추첨을 해서 와서 이제 그 캐스팅 된 배우들이랑 서로 인사하고 감독이랑도 인사하면서 스타워즈 7 안에 있는 배역으로 출연을 하는 거야. 스타워즈의 오타쿠들한테는 스타워즈의 팬들한테는 꿈꾸는 일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기부금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후원을 해서 돕는 일인 거야. 좋네. 이걸 하는 거지. 이게 대박일 수밖에 없지. 저도 지금 그 신청할 곳 찾아보고 신청할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스타워즈 빠니까. 아 그래? 네. 스타워즈 스토리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스타워즈 마지막 편 3 그때 개봉하는 날 갔거든요. 그 스타워즈 팬들이 그날 다 가는 거예요. 막 제다이 막 광선검 막 들고 막 입장하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니까. 우리나라 그럴 정도니까. 그리고 스타워즈 특유의 그거 있잖아. 빰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자막 쫙 올라가죠. 그거 나올 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처음 경험해 본 건데 그때 이후로는 전혀 경험하지 않던 극장 아니 막 환호성으로 막 막 이런 맞아 예. 이렇게 쫙 자막 이렇게 가잖아. 그때 막 관객들이 막 박수 치고 환호성 지르는데 나 그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나 같은 찌질한 새끼들이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거 느끼면서 같이 막 감동하면서 영화를 봤거든. 그리고 또 그 스타워즈 3는 지릴 수밖에 없는 게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입부가 진짜 멋진 우주전쟁이 나와요. 그것도 우주전쟁이 그 비행기 있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비행기가 어떤 그 전함 밑을 쫙 지나가는 거 위에서 화면을 잡아주고 쫙 지나가다가 전함이 딱 끝나. 그러니까 전함 끝머리를 딱 지나가. 그러면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완전히 쌀 수밖에 없는 그 도입부로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때부터 숨 죽이고 보는 거지. 막 환호성. 그때는 그 스타워즈 3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스베이더가 벗기는 거. 다스베이더가 되는 거. 되는 걸로 끝나지. 되는 걸로 끝나네. 암 요 파더 뭐 이거 나오는 거. 그게 아니야? 6편이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4, 5, 6편 다음에 1, 2, 3편이 나오는 거니까. 3편 나오. 4, 5, 6편을 제가 극장에서 볼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그런가? 예. 나는 그게 아마 그 시리즈상 6편인 거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한극장?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4, 5, 6이 나왔어? 70년대 후반이야? 80년대 아니야? 그 70년대나 80년대 둘 중 하나겠죠? 근데 70년대 너무 옛날인데? 70년대야? 그게 옛날에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있기 전에는 한국의 대한극장만 70mm를 틀 수 있는, 그래서 배너 그 70mm로 봐야 되는 것들은 대한극장에서 걸렸었고, 요즘 IMAX 영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한극장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있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사실은 저희 세대한테는 되게 전설의 영화인 거예요. 다들 비디오로 보기는 봤지만 극장에서 하는 걸 못 봤어. 근데 그게 1, 2, 3편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한장 영화를 볼 시대에. 3편 제목이 뭐였지? 3편 제목이 뭐, 나는 그거 뭐야, 클론의 역습? 네, 그게 2편인가 그럴 거예요. 시스의 복수인가 그럼? 3편이? 클론의 복수가 네, 맞네. 시스의 복수네. 3편이 클론의 목소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알아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는 그 특수효과 막 이런 거 보는 재미, 맞아요, 이런 건데 특수효과로 그냥 떡칠을 하니까 감동이 떨어지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그럴 수 있어. 스타워즈 그 1, 2, 3 옛날 스타워즈에는 그 공주 막 붙들고 있는 나쁜 외계인들 마저도 다 특수효과 막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냥 인형이 움직이는데 정교하게 움직인다 막 이런 것만으로도 와 진짜 미국이 역시 짱짱이구나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클론 역습하는데 막 로봇들이 그냥 쫙 서 있고 특수효과 범벅인 거야 그냥. 저는 이번에 고질라 개봉했잖아요. 고질라 보면서 봤어? 네. 고질라 저는 되게 실망하면서 봤는데 고질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작품이 두 개예요. 2012랑 우주전쟁. 2012는 뭐야? 2012 왜 그거 있잖아요. 2012년에 지구가 망한다 그래갖고 존 쿠삭이랑 그래갖고 막 화산 막 터지고 막 온갖 재난 막 일어나는 영화 있잖아요. 그냥 그 두 개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정말 걸작이었구나. 이래갖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주전쟁을. 근데 우주전쟁이 같은 영화예요. 같은 특수효과 떡칠인데 우주전쟁을 보면요 되게 사람 냄새 나게 특수효과 떡칠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금의 특수효과들은 보면은 사람 냄새가 너무 안 나. 난 고질라 보면서 아, 난 창수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그 포짱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미국에 만든 거야? 네, 이번에 미국에서 만들었어. 아, 난 너무 재미없게 봤어. 고질라, 옛날 고질라도 재미없었잖아. 차라리 그게 재밌었어. 차라리 나요. 그리고 그걸로 따지면 난 이번에 호빗도 되게 좀 실망했거든요. 호빗도 너무 떡칠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 좀 냄새가. 난 반지의 제왕인가? 로드 오브 더 링이니까. 목에 가시 박혔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 갖다 드려야 되나? 해볼게. 근데 얘기하고 있어. 네. 그 반지의 제왕은 사람 냄새가 나는
그 특수 효과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편만 봐도 반지의 제왕 이 편 보면 그 성 나오잖아요. 그 성이 특수 효과도 많이 쓰이긴 했지만 미니어처 느낌도 나지만 어쨌든 사람 냄새가 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호빗은 특수효과 티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일단 정말 냄새가 안 나.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영화야. 난 그래서 좀 싫더라고. 난 스마우그의 페어 진짜 나 너무 병신 같았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병신 같은 영화인 것 같아. 아니 영화를 만들 때 나 야 우리 후속편 나온다 이렇게 광고하고 나오는 영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영화라고 하면 그거는 드라마로 만들어야지. 반지의 제왕 시장 아니야? 반지의 제왕 잘 보시면요 그래도 각 편마다 마무리를 짓는다니까 하나씩은. 나 반지의 제왕 원 보고 지금 개깜짝 놀랐는데 왜 끝나? 왜 끝나? 끝나던데 그렇게 끝나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걔네들 그 오크랑 싸우긴 하잖아 마지막에. 대단원에 걔네들 쫓아가는 애들 원 보고 나 진짜 원 길이도 짧지도 않아. 와 쩐다 반지. 이야 이러고 있는데 어? 왜 끝나? 왜 끝나? 왜 끝나? 왜 끝나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3부자 처음부터 3부자. 와 완전 깜짝 놀랐지 진짜. 네. 1편은 좀 그렇지 진짜. 1편이 우와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구나 했는데 띠 끝났어. 완전 깜짝 놀랐어 진짜 나는. 호빗이 그거지? 그 빌보. 어 빌보 할아버지. 어. 그 사람 이야기인 거지? 이번에 2가 그건가? 스마우그의 페어. 어 그게 2인가? 네. 어. 이제 3편 나오는데 원래는 2부작이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옛날에 킬빌이라는 영화 퀸틴 타란티노가 킬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작진에서 보더니 이 영화는 한 편으로 내보내기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고 길어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자 그래갖고 킬빌 볼륨 1, 킬빌 볼륨 2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호빗도 2부작이었는데 2편이 이거는 2편으로 내기가 너무 길어 이래갖고 3부작으로 해서 나왔는데 나는 애시당초 호빗 자체가 저 호빗이라는 소설은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이랑 그 전에 실마릴리온이라고 하는 연대기를 봤거든요. 그런 거 조선왕조 실록 비슷한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중간계의 역사를 쓴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을 봤는데 호빗이라는 책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호빗은 이상해. 나는 영화 내용도 그렇고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판타지가 해리포터는 재밌지 않나? 해리포터는 소설 재밌죠. 영화는 별로야? 전 영화는 마지막 그 후반 초반부 거는 영화를 거의 못 봤고 초반부 진짜 재밌는데 왜냐면 걔네들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걔네들이. 나는 그 후반부에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어떤 나는 아즈카반의 제스 생각난다. 그게 3편인가 그렇거든요. 나는 그 해리포터의 어두운 버전의 편들이 있어요. 아즈카반의 제스라든지 이번에 마지막 편 이런 것들 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 해리포터가 너무 밝으면 좀 이상하고. 난 해리포터 시리즈가 내가 본 좀 판타지물 중에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해리포터 시리즈 그러니까 그런 마법이 난무하는 시대 이런 거는 이런 설정은 난 되게 재밌거든. 마법사 나는 네. 그런 설정이 되게 재밌어서. 근데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항상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늘 그런데 뭐 반제장도 그렇고 모든 판타지 보면 뭔가 그 문제의 근원이 있어. 그걸 처분하면 되는데 그걸 꼭 막 숨겨놔. 어떻게든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보면 굳이 저걸 막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뻔한데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 꼭 있잖아. 굳이 저거 왜 저렇게 해놨을까. 저거 분명히 또 터질 텐데 터질 텐데. 이런 거 꼭 네. 있잖아 그런 게. 네. 트랜스포머 로망이지 뭐 이건 영화라기보단. 트랜스포머가
나도 트랜스포머의 감동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재미는 없는데 난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인간은 사실 거의 그 트랜스포머의 꼽살이잖아. 인간은 거의 꼽살이, 철저하게 꼽살이. 꼽살이고 누구야 북셉티콘 북셉티콘이 아니라 걔는 디셉티콘. 디셉티콘하고 이쪽은 누구야? 옵티머스 아 뭐 뭐지? 프라임이었나? 옵티머스였나? 센티넬이었나? 오토봇하고 예. 디셉티콘하고 요 싸움이잖아. 근데 디셉티콘이 무조건 이겨. 근데 지더라. 아니 이길 수가 없어. 얘네들은 막 뚜글뚜글뚜글 굴러가가지고 막 다 잡아먹고 막 하잖아. 뭐 어떻게 이겨 얘네를. 근데 지더라 얘네들. 아니 절대 질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질려야 질 수가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다 장악할 수 있어. 오토봇은 되게 약해. 얘네들은 자동차밖에 없잖아. 얘네들은 모든 막 전 가전제품들은 다 막 할 수 있잖아 막. 근데 트랜스포머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고편이 항상 끝내줘. 예고편은 이번에 트랜스포머 4편이 그 잃어버린 시대인가 그렇거든요. 부제가 예고편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그렇게 비난하고 이 쓰레기 같은 영화 이렇게 해도 예고편을 보잖아요.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 아직도 나와? 그래도 보러 가야지. 뭐 나는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했었던 게 실제 저렇게 이제 변신하는 게 보인다. 네. 아 근데 너무 변신을 나는 되게 그 과학적으로 막 이런 걸 다 할 줄 알았거든. 변신을 구르면서 우당탕탕탕탕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뭔가 문득 그렸어. 되게 했었는데 애 돌면서 탕탕탕탕 하면서 딱 변신을 하는 거야. 멋있는데 뭔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 이게. 그 변신 그 변신물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건담처럼 막 어쨌든 디테일이 막 다 살아있는 막 이런 것들까지 할 줄 알았는데 아 뭔가 이게 우당탕탕 하면서 야 이 좀 그거를 진짜 막 쩔게 막 할 줄 알았는데 쩔긴 쩌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쉬웠어 그게. 근데 재밌는 건 그걸 가지고 피규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게 변신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 말이 안 되게 변신하는 거 아니라면 난 그거 변신하는 거를 더 막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막 아니 그 로봇물처럼 이렇게 팔 찍찍찍찍 하면서 이거 막 뚝뚝뚝뚝 이게 다 나오는 거지. 너무 지금 프레시맨에 적응해 있는 거야. 프레시맨이 그렇잖아. 정말 그 논리적으로 딱딱 이거 반드시 로봇으로 우리 그 제품 출시해야 되거든? 장난감으로 만들어야 너네 정말 말되게 만들어야 돼. 정말 말되게 만들잖아 이렇게 뿅 이렇게 돼서 건담 같은 이렇게 경우는 돼서. 건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테일이 완전히 살아있단 말이야. 이게 메카닉으로 실제 구현이 될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개연성 있게 만들지 예.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 자도 가다가 갑자기 구르면서 와당탕탕 딱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자동차가 변신을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게 뭔가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조상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PD가 좀 조급한가 봐. 아, 이게 시간이 마구마구의 시간이 참 부족하다고 느끼네요. 네. 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샤발샤발 해야 되는데. 네. 네. 변신. 제일 그 지금 기대되는 영화는 그러면은 저는 뭐 항상 최근에 할 만한 영화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또 SF물이 나와요. 이게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쳐들어왔어. 그날이 반복이 되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그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세져요. 왜냐면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니까 점점점점점점 세지는 거야. 그거 옛날에 그 코미디 영화 있었는데? 응? 코미디 영화? 사랑의 블랙홀 같은 거. 사랑의 블랙홀 아니야? 사랑의 블랙홀이네. 사랑의 블랙홀 개꿀잼입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설정이에요.
사랑의 블랙홈 SF 버전. 네. 우주 전쟁 버전. 네. 왜 이걸 기대하냐? 오블리비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작인 이번에 이게 혹평을 나오기 전에가 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대세인데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이번.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제수준 월요일날 3D IMAX 시상에 당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일 발표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3D IMAX 이거를 영화 그런 그런 걸로 봐야 돼. 아, 그럼요. 근데 3D IMAX 맨 앞자리 보면은 멀미 난다. 중간쯤에서 봐야지. 3D IMAX인데 맨 앞에서 보잖아 그러면 오 멀미나. 네. 멀미나. 조심해야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나는 정말 실망한 게 로보캅. 아, 야 나의 로보캅을 이따위로 만들어버리다니. 정말 뭐 그 로보캅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 이런 거 아예 없애버리고. 와. 그 뭐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전에 로보캅은 뭐랄까 민영화의 어떤 그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자본과 이런 거에 이제 문제점 이런 고민들이 사회적인 고민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폴 베어버니 만드는 거는 이건 그거를 똑 떼가지고 뭔가 SF 특수효과 이런 거인데 특수효과도 뭐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야. 로보캅 다 떼고 폐랑 얼굴만 남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사회적인 고민과 이런 자본주의의 폐 뭐 이런 같은 고민들이 이게 다 섞여 있어서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빠지고 완전 재미없더라 진짜. 야 시간 아깝더라 진짜. 네. 요즘에 나는 그랜라간 다시 보고 있어. 사나이의 피를 끓게 하는. 아 이게 뭐 뜨거움이라고 한다면 아, 그랜라간 천원돌파 그랜라간 다시 네. 보고 있는데 아 아주 좋아. 왜냐면 한 편이 한 20몇 분 된단 말이야. 네. 그랜라간 아 진짜 사나이의 피를 끓게 만들죠. 진짜 그랜라간이 방영이 될 때만 해도 이런 작품이 될 거라고 몇이나 예상했을까요? 아 그랜라간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피를 끓게 하는 대사죠. 정말 피를 끓게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은 후퇴 그런 건 없어. 차라리는 앞으로. 아 이제 남자들의 뭔가 이제 피를 끓게 만드는. 제가 요즘에 이제 NLB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NLB 돌아가서 지금 내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아 NLB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랜라가를 지금 보시고 그랜라가를 보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 이제 저렇게 나가자. 사나이는 앞으로 가야지. 카라을 뽑아야지. 가자. 아휴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아, 이거 예. 저는 예. 그래서 그랜라가를 보면서 요즘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나이의 로망. 여러분들도 뭔가 좀 내가 지쳤다고 생각되거나 이럴 네. 때는 그랜라간을 보십시오. 1부만 봐도 힘이 부끈부끈.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와구와구 여기까지. 회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먹을 사람들은 많으니까 네. 네. 와구와구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4시에 네. 4시에 오늘 세라프가 아 오늘 한번 또 국뽕이 세라프가 두 경기 오늘 두 번째 게임하고 다섯 번째 게임하고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들 LCS도 새벽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CS CLG 세라프 나진 세라프 선수가 오늘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샀어?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